김 기자님. 네, 저 이주한 PD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면접을 보잖아요. 네. 오늘 면접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오늘 지원자로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충청남도입니다. 네. 충청남도지사. 아, 일단 파란당의 우리 양승조 현직 지사님. 네. 4년을 맡으셨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손을 드셨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네요. 아, 예, 계약기간 만료돼서 연장. 연장 한번 예. 해보겠다. 그런데 예. 이 충청남도는 세 번 연속 사실은 그 파란당이 깃발을 꼽은 데 아닌가요? 그렇죠. 오. 더불어민주당. 12년 동안 파란당이 깃발 그 땅에 그 쌩에 꼽아놨는데 이번에 어떻게 빨간당이 이제 그걸 뽑으려고 애를 쓰겠죠. 예. 또 우리 양승조 지원자님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성. 그 빨간당에 우리 김태흠 후보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김태흠이냐 양승조 이런 문제인데 오늘 그래서 그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 양승조 지원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시고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물론 우리가 결정권이 없고 우리 도민 유권자분들이 6월 1일 날 표로서 네 표로서 합격 불합격 결정을 해주실 텐데 재계약이냐 재계약 네. 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도민 면접 네.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양승조 지원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원자 양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를 담당하고자 또 민선 7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과는 더욱 성숙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의 물꼬를 튼 것을 완성하겠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 양승조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1차 관문을 어쨌든 경선을 통과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최종 합격 여부, 계약 여부는 이제 6월 1일에 발표되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면접의 지원자로서 이제 저 답변을 하고 하실 건데 어떤 마음가짐을 좀 오셨습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이 도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소상하게 좀 민선 측의 성과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과 공감을 얻고 6월 1일 우리의 선택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왔죠. 말씀 중에 다 나왔는데 네. 그 왜 출마를 했느냐는 결국 지금 그 하셨던 도정의 성과를 보다 확장시키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왜 출마를 하셨는지를 짧게 어필하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먼저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둬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나무를 심은 자가 나무를 가꿔야 될 예. 책임이 있죠. 예. 예, 민선 책임은 말씀드려도 대한민국 선도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행복키움수당이라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치원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따가 드릴게요. 예, 그냥 이런 걸 많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물꼬를 트는데 이런 현안 사업을 완성시킬 책임이 저한테 있다. 씨앗을 뿌린 자가 거들의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미래 충남의 100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다시 출마해서 민선 8기를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이제 조금 키워놨으니까 과실을 맺는 것까지 네. 내가는 해봐야겠다. 네. 아주 저 확실한 어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민 면접은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콕, 극, 꼭 세 파트인데요. 발음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쟁점 콕, 네. 웃음 극, 약속 꼭. 네. 콕, 극, 콕. 아니, 꼭, 아, 발음이 꼭? 어렵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조달청 청청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쟁점 콕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전망. 네. 이기실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것들 콕 찍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웃음 콕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네. 또 우리 양 후보님의 어떤 유머 감각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약속 곡은 이제 내세우신 공약 네, 네.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도민들께 설명해드리는 네. 이런 시간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쟁점 콕 네. 네, 저 과연 그 선거 관련한 어떤 좀 이슈들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양 지원자님께서는 국회의원 4번, 네. 충남 도지사 1번, 네.
근데 중요한 건 선거를 하면서 한 번도 패배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뭐 비결은 하여튼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는 게 가장 큰 비결이고요. 네. 아마 선택을 받기까지는 제가 국회의원에서 경은 국회의 국정임할 때 도정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네. 예,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다하자, 예, 성심을 다하자.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죠. 예, 그 어렵지 않은 선거가 없는데 예, 이번 선거 다섯 번을 다 이겼기 때문에 나름 비결 같은 지금 말씀하신 비결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또 나름 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그 예. 빨간당이 됐고 그렇다면 좀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이번 선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결코 만만치 않은 선거다. 어려운 선거라는 걸 100번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18대 재선 도전할 때가 2008년도 4월 선거인데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한 게 2월 25일이거든요. 예, 대선 패배가 12월이고 예. 그거 유사합니다. 오히려 예. 그거보다 간격이 더 짧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시 10대 152석이 81석에 예. 불과했는데 아,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천안 시민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 당 지지율이 10% 정도 내외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 제가 충남에서 저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혼자 네, 예, 선택을 그렇죠. 받았는데 아마 그때에 비하면 그거보다는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하튼 확실한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그 당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죠. 아주 안 좋은 상황도 극복해서 재선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 있다.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선거는 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또 이런 개인적인 자신감이 제가 또 왜 이런 자신감을 갖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도정의 성과가 결코 만만치 않다. 또 지금까지 우리 충남 도지사가 재선에 실패한 도지사가 없다. 대개요 도지사는 재선에 실패 잘 안 합니다. 그런 두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떤 그 청년 문제라든가 어떤 공직에 임하는 태도에서 커다란 하자가 없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도민께서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뭐 물론 저 초반부이지만 그 김태흠 후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걸로 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조사의 어떤 그 뭐든 일단 한번 MBN 조사가 좀 떨어진 걸로 나왔고요. 또 어제 KBS 조사가 또 발표된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또 한 1% 정도 차이 나는데 예. 우리가 당선 가능성은 또 1.5%가 예, 저 양승이가 높더라고요. 네. 아마 대통령의 선거 후에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예, 당선인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쵸, 국민의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는 예, 보장은 없고요. 아마 당선인의 시간 이거는 참차 이런 여러 가지 이 당선인의 기대와 이런 열광이 참차 정리되어 갖고 있는 냉정하게 이 판단의 시기로 돌아간다면 역시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가 6.1 선거다. 그럼 누가 도지사로서 일을 잘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지원자님께서 선거를 대하는 지원자의 태도,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 다섯 번의 선거를 이렇게 잘 치르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태흠 어쨌든 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는데, 보니까 19대, 20대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죠, 아마?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분하고는 우리가 한 6년 정도 겹쳤을 거예요. 예. 제가 20대 2년 정도 하고 도지사 예. 출마 때문에 그치. 중간에 예. 나와서 한 6년 정도 예, 함께 의정활동을 경험을 함께 했죠.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각별한 친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마 충남에 10명밖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기본적인 친분과 예, 교훈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좀 멀고 그렇죠. 예, 당이 틀리기 때문에 아주 각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동료 의원으로서였던 친분 관계는 있다고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 후보에 대해서 뭐 김태흠 의원님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열정적이라는 점이 있고요. 또 우리 충청도 분들 같은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좀 틀린 네, 그렇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충청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이 있고 충청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충청도의 본질적인 모습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지 않는가. 아, 그래서 충청도의
아, 우리 양 후보님이 더 적합하다. 충남지사로.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실은 칭찬을 하는 듯하면서 약간 도전을. 아니, 그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충청도답다고 네, 하죠. 네, 네, 이런 네, 그, 또 선비 아들이라고 내기도 네, 또 성향도 그렇습니다. 네, 예, 내세우고 팍팍 질리기보다는 네,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네, 또 통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이게 충청도의 본질적인 그 성향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전형적인 충청도 성향에 전형적인 게 부합하는 게 또 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인에게는 충청인에게 맞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걸로 뭐 요약이 되는 거네요. 있고요. 저는 충청도에 맞는 리더가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리더였던 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진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통합입니다. 예.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나라가 없고요. 이렇게 세대 간에 싸우는 나라가 없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그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합과 화합 중용의 도리를 아는 이 충청도 이 성향이 정치인이 나라를 맡으면은 아마 나라가 훨씬 더 편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말씀 너무 잘하셔서 다음 네, 질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질문하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쟁점콕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 작년 여름에 예,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예예. 예, 예. 고배를 드셨는데 쓴 잔을 드셨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좀 무리한 도전이었다. 예. 도정을 더 잘 챙겼어야 했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충남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무리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재선 때 최고의 도전에서 예비선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호남과 호남을 추구하는 사람만 최고원이 돼야 되냐. 예, 예. 우리가 재선을 시켰으면 누가 도전해야 될 게 아니냐. 도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뿌린 씨 실제로 삼선 때 우리가 최고원 도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게 최고원 당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도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정치인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걸 할 때 충청권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어렵다 안 하면은 네, 언제 충청권에서 아니면 충남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가 되고 주도세력이 언제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 사실 현역 도지사로서 도전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예. 도전을 보면서. 예, 예. 어렵지만 저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아마 이게 내 아름대로 어떤 인식과 씨앗을 뿌렸다면 그게 결코 헛된 도전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씨앗을 뿌린 하나의 씨앗을 뿌린 행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무리한 도전이 아니다 생각하고요. 도정을 더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아요. 전혀 그 점에 걱정이 없는 게요. 저는 대한민국 시장 도지사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민선 7기 충남 도정이 빛나고 여러 성과를 자부합니다. 누가 한번 객관적 지표를 보세요. 한번. 예. 예? 공약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10년, 20년, 30년 수건사업 해결 문제라든가 예, 이런 빛나는 선도지 정책이라든가 어느 시장 도지사도 가장 잘했다. 그런데 예, 어떻게 그걸 도정을 더 잘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둘 다 잘, 네, 잘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활용한 거고요. 맞아요. 뭐 충분히 휴가 기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도정을 살피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네,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자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를 틈을 안 주시더군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그 씨앗과 결실 이론 다음에 그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도정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쟁점 콕 세 번째는 그러면 네, 4년 임기 동안의 성적표 관련한 그 질문입니다. 네. 그 우리 양 지원자님께서 지난 4년간 민선 7기 도정에 만약에 점수를 준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스스로 평가해도요. 최소한 90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90점 이상? 예. 예. 왜냐? 누가 혁신도시 지정을 주장했어요. 예. 제가 국회의원으로 도지사 출마 이후 처음으로 혁신 개정권을 낸 누가 그 전에 이렇게 혁신을 지정하자 네, 이런 주장을 했나요? 우리 결국 그걸 혁신을 지정을 해냈습니다. 누가 충남 서상을 만들자고 그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한 20몇 년 수건사업을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충남 KBS 없는 게 30년 넘습니다.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죠? 하지만 KBS 부지만 산업 가는 걸 우리가 쟁점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주장해서 KBS 예산이 올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항선, 전철, 단선, 복선 해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현행 문제고 행복 키움 수당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75세 이상 어린이들 버스 무료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업들. 너무 많이 하셨다고 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신데 혹시 다 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이호지한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정책이 네. 저와 우리 도정과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정책인데 그 네. 선두에 양승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손으로 도민과 함께 이루어낸 공직자 여러분께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어요. 90점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거... 나머지 그 100점이 안 되는 10점 예. 아쉬운 거 실패 실책 그것도 사실 겸양 지덕의 차원에서 제가 90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더 있습니다. 예, 아쉬운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도정 체계를 다시 맡아라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은 성과와 이거보다 더 정성을 기린 도전을 펼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00점에 가깝다 보니 다만 아쉬운 게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된 점. 그러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예타 통과에 불발로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점. 예.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네요. 있죠. 있네요. 아쉬운 점이. 예. 근데 아쉬운 점이 비교적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작다. 성과에 비해서 예. 작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을 담을 그릇을 마련하는 게 혁신도시 지정이거든요. 또 가로림만 해상교량의 국도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70% 80%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원자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세요. 네, 그 무슨 자존감이 높으세요. 그다음 맞아요. 그 얘기만 딱 나오시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요. 아까 맨 처음에 저희들하고 잠깐 얘기할 때는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겸양의 미덕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 평가에 있어서는 아 그래서 어필하시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너무 물으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이제 홍보의 어떤 부자와 미학이라고 보는데요. 실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4년 의정 활동을 했잖아요. 의정 활동을 경험하고 시도의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춰봐도 충남이 저는 단연코 수위권에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상대 후보가 이제 과연 도정을 뭘 했느냐라는 또 그런 그 뭘 했냐면 제가 50까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빨리 다음을 진행해야지 또 50까지 다 드리려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셔서 얻은 결과고 성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굉장히 말씀은 굉장히 쉽게 얻은 성과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죠. 근데 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서해선이라 있거든요. 네. 홍성에서 화성까지 하는 게 서해선이죠. 4조 원 정도인데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 이걸 화성에서 환승, 갈아타고 서울까지 네. 가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죠. 발표한 걸 번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장관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님한테 정말 대통령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부 설득하고 청와대 설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운 점이라는 게 이미 정부가 발표한 거를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셨죠? 했죠. 그러니까 봐봐 어려운 점을 여쭤봐도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니까 네. 질문 본인이 생각했던 질문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저 보니까 우리 저 양 지원자님은 기승전 네. 성과. 아, 이거 이것이다 보니까. 아니, 실제는 저 팩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절대 과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성격에 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되는 거죠. 아니, 그만 좀 질문을 굉장히 그 자신있게. 네. 제가. 우리가 알던...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KBS를 보시면요. 지지율은 1% 정도 차이 난다 그러지만 당선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저도 놀란 게요. 그런 지지율을 하면서도 예, 양승조 도정 잘했다. 이게 64% 정도 그쵸.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 이런 시도조사가 있나요?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너 일 못했다. 무조건 일 못했다.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일 못했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 다음 진행하시죠. 예. 우리 완전히 그 지원자님에게 오히려 우리 도민 우리가 면접관인데 그 면접관이 오히려 말려드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웃음 크 네. 시간입니다. 네. 선거도 웃으면서 치르면 더 에너지가 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는 저도 뛰는 게임, 안 저도 뛰는 게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이런 그 절박한 마음이 먼저 예, 후보자한테 있는 문제고요. 저 같아도 반드시 민선 8기에 책임을 지고 이걸 완수해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웃음 코너를 하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나오시죠. 예. 예.
여기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 우리 양 지원자께서는 워크홀릭, 그 월화수 뭐 금금금금금금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악명 높아요. 예. 아시죠? 그 뭐 악명까지는 아니지만 월화수 뭐 금금금은 아, 대체로 맞습니다. 예. 예.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안 악명인데 예. 직원들이 볼 때는 약간 악명입니다. 예. 뭐 그 점에 대해서 늘 직원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요새 트렌드가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워라벨이라는 말 네.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워라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워라벨은 뭐의 약자일까요? 뭐 워크앤밸런스의 약자인데요. 예, 워크 일과 이식의 균형을 쳐야 된다. 워크를 아시는 분이? 라이프 밸런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요새 핫한 트렌디한 줄임말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근데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걸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워라벨처럼 갑분싸. 갑분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 네. 잘 모르세요? 그 들어봤는데. 갑분싸 약자입니다. 분싸. 갑분싸. 들어봤는데. 모르시는 걸로 하고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네. 추론. 아 이게 추론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저 일만 네. 하시는 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갑.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아, 싸다 맞아요. 맞아요. 갑분싸. 예, 제가 그 인식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저 양 지원자님은 그 본인의 유머 코드가 혹시 있어요? 막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려고 하면 유머 코드가 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재개그, 예. 아재개그로만. 그것도 잘 못하고요. 네. 저희가 예, 이제 충청도. 본질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갓 쓰고 도포이고 상투 트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됐고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좀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부러워하죠. 근데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유머스럽고 좀 개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예선에서 만나셨던 우리 황명선 전 논설위원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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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경망스러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머스럽고 재치가 있죠. 예, 예, 예. 예, 영민하신 분이죠. 근데 완승하셨잖아요. 낙승하셨잖아요. 뭐 그거는 뭐 그거하고는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도정이 팔기를 좀 맡아라. 그 당원과 도민들이 뜻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황명선 후보는 여기서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겁니까? 아, 아 의문의 1패가 아니라 이미 지셨어요. 이미 지셨어요. 근데 또 원팀이 돼서 또 아 그럼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예, 교참 모임을 예, 예, 했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공동원 선대위원장 내지 네. 핵심 본부장을 맡아서 네. 일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네. 근자감이라고 하세요? 근자감. 홍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자감 그것도 들었는데 예. 근자감도 모르시네. 근자감이 예. 있으신데 예. 있으세요 근자감. 예. 근자감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아 우리 후보자님은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예, 뭐 하여튼 그 그런데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거 없는 패배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예. 근거 없는 패배감, 열패감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거 못합니다. 네. 오히려 근거는 없지만 그 동키호테처럼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선거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러면 이제 6연승 도전도 자신 있게? 저는 뭐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아니고요. 근거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전 PD가 좀 그 세뇌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만나서 좀 한번 세뇌를 예, 시켜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예. 저 짤싸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그 아, 우리 너무 모르신다. 예, 예, 예. 너무 일만 하셨네. 예, 예. 일만 너무 하시다 예. 보니까. 아 이게 저 짤싸. 저 짤싸 이것도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도정은 예. 90점이 넘는데 예. 이 줄임말은 10점도 안 돼요. 젖짤싸 이게 저 축구할 때도 많이 쓰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할 때 젖지만 그 예. 잘 싸웠다. 아 예. 젖짤싸. 예. 그 지난번 이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네.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젖짤싸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또 일각에서는 진 건 진 거다. 뭐 잘 싸운 게 어딨냐. 졌으면 패배지.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예, 졌지만 잘 싸우는 게 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진 사람이 우리 나중에 더 대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또 당당한 경기에 임해서 당당하게 싸웠지만 진 거는 반칙을 통해서 얻은 승리보다 더 값어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건데요. 선거라는 결과에 굉장히 냉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은 결과론적이지만 예, 졌지만 잘 싸가 아니고 예, 정말 그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어떤 경우에도 좀 승리한다.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제도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 어떤 후보자로서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크기 아니야, 크. 이게 웃자고 저희들이 그 코너를 만드는데 네. 너무 저 해박 콕이 이어지는 거 콕이 이어지는 거야. 아 너무 말씀을 죄송합니다. 한번 네. 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두 개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양자택일 예, 양자택일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왜 짜장면이신가요? 뭐 짜장면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과 이 큰 선사자면 선물이잖아요. 추억이 그런 기억이 좀 많고 아마 어릴 때 짬뽕이 짜장면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싸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면이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짜장면은 맞아요. 하여튼 저처럼 시골 소년한테는 어쨌든 천안시내 나가서 어머니가 예, 짜장면 하셔서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맛이고요. 네 맞아요. 예,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간만에 그래서 늘상 짜장면을 대하면은. 그 어릴 때의 그런 추억도 있고 얼마나 이게 짜장면이 우리 어릴 때 이 소중한 음식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나죠. 저 후보자 저 지원자님이 짜장면 한 단어로 이렇게 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네. 그럼 이제 그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네. 진다면 네. 네. 석패 완패 하나 뭐. 둘 셋.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돼요. 시원님 석패냐?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나쁜 가정이기 아니, 때문에 답을 네. 안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네. 왜 이런 질문을 안 들어서 저 왜냐면 아니 가정을 할 수 있죠. 아니, 물론 계속 이기셨지만 아니,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조차도 선거에는 네. 유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그럼 다 네. 이거 빼고 할게요. 네. 질문을 잘못 맞는 거예요. 유지현 PD가. 그러면 더 받고 싶은 것은 네. 네. 예, 둘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를 네. 더 받고 가족의 존경, 도민의 칭찬 하나, 둘, 셋 예, 도민의 칭찬을 더 받고 싶다. 왜냐하면 가족의 존경은 서로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미 확보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도민의 칭찬이 더 중요하다. 가족 간은 이미 기본적으로 어떤 서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네. 예, 기본적인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도민이 칭찬이 예, 더 선택하려면 그쪽 선택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주연 PD가 하나 내보시죠. 네. 그러면 아 가족에는 표가 몇 표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 그렇지. 아. 가족은 몇 표 안 되고 도민은 표가 몇 표 안 돼. 그분들이 표가 없으면은 절대 이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에요, 네. 아주 이주연 PD. 네. 예. 자, 그러면 이 가정도 조금 또 그런데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것은. 위로와 격려, 냉정한 피드백.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셋. 냉정한 피드백으로 해놓을게요. 아, 예. 역시. 저는 냉정한 피드백이 있어야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도 예비경선에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냉정한 피드백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를 했는데 냉정한 피드백은 뭐 어떤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거는 또 자기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사법전에서 한 6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냉정한 그 피드백이 없어서 6번 떨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위로는 받았는데 위로가 다음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아, 또 위로하면 예. 또 술 먹고 또 공부를 예, 안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죠. 술 먹으면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게 양립 네네. 불가능하죠.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조금 답이 좀 정해진 것 같긴 한데 기쁜 일이 생겼을 경우 네네. 널리 알려 자랑한다. 조용히 나만 즐긴다. 하나, 둘, 셋. 뭐 조용히 나만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나의 기쁜 일이 나의 기쁜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패배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법교시 합격했다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동료들한테. 그러면 그 자랑이 예. 같이 시험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아픔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용히 즐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비, 양반. 선비, 양반이세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6.1 지방선거에서 이기시면 조용히 집에서 아마는 그 지지자가 함께, 지지자가 함께 있을 거예요. 예, 지지자가 함께 있어서 예, 조용히 집에 있을 수만은 없는데 일단 그 예, 종종 인생사에서 네. 나의 기쁨이 상대방한테는 슬픔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는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지는 내색은 김태웅 의원님에 대한 배려 때문에 네. 조금 참겠다. 아. 약간 그 역시 충청도 선비 네. 같은 네. 그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네. 하나 더. 네. 산신령을 만났어요. 네. 산신령이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20년 젊어지기, 20억 재산 증식. 하나, 둘, 20년 젊어지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어, 아이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아마 20억 재산도 소중하고 저는 사실 20억에 한 4분의 1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금전적인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그 살아가기에 아주 부족하지 않으면 저기 할 수 있는데 이 젊음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그건 또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하려면 20년 전으로 한 44살 때 그 젊음으로 아, 예. 20년 전이 40대. 그렇죠. 24살이 아니시고요. 예. 아, 선생님이죠. 40대. 아, 고맙습니다. 두전이 아, 좀 너무 심한 네. 것 같은데 좀. 아, 네. 아, 근데 제가 요걸 보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소원을 든다면 20년 도지사하기, 대통령하기 둘 중에 하나, 둘, 셋. 대통령하기 선택하고 예, 역시 알겠습니다. 5년이지만 뭐, 5년이지만 대통령 예, 한 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추구한 이념과 가치가 예. 충남 도내에 실현되느냐 예.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현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범위 차이가 있고요. 너 누가 뭐래도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바른 사고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우리 5천 100만 국민이 미래를 좌우해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대통령 자리죠.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 경선이나 당내 경선 이런 부분들은 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뭐 저희가 만약 민선 8기 이제 도지사 당선되고 네. 그러면 저희가 민선 8기에 있다면 도지사를 두 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선택지가 없죠. 네. 또 도민이 그금한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더 보다 큰 정책을 통해서 충남 도정의 어떤 이 정책 방향과 가치를 정부에 실현하는 명령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더 큰 도전을 하겠다. 뭐 지금 그런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별로 선택지가 없다. 네,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선 8기에 성공해서 우리 보다 더 우리 어떤 정치적 이런 자기 주장과 이념이 충청으로 다 실현된다면 그래서 3대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예,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예, 의욕을 갖게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나.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다음 코너를 진행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은 약속 꼭 코너입니다. 약속 꼭 지키는데 네. 그 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은 우리 지원자가 프로포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공약을 해서 저 도민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를 꼭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 한 9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몇 개 좀 저희들이 그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충청권 서해 관문인 그 충남 서산 공항 건설 문제요. 네네. 그 뭐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앞으로 좀 4년 이내에 만약에 집권 저 이번에 당선되시면 예, 예, 예. 4년 이내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경계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올해 이년에 예타 통과는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몇십억 이년 예산이 확보됐죠. 근데 예타 통과를 하고 이제 기본 설계 뭐 실속 여러 절차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대략 한 2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맘만 먹으면 이게 도가 네가 알아서 해라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행정이 도의 행정보다 굉장히 속도에서 보다 느려요. 우리가 심사를 또 위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근데 그렇다 보면 대략 4년 정도인데 이미 가장 그 공항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활주로 확보거든요. 근데 서산공항 공급 활주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활주로 건설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속도만 낸다면 뭐 이 계류장 유도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정도면 충분할까 생각하고 이게 경계선상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예. 공항 건설이 꼭 필요한가? 예. 이게 환경적으로도 조금 저 환경에도 해롭다 이런 주장 그리고 굳이 또 충남에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지금 뭐 양양이라든가 다른 이제 일부 지방 공항들은 예. 채산성이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그 이제 대기열 물질이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서산 공항이 없으면은 김포공항이나 네. 청주공항에 가야 돼요. 네. 그럼 이 차가 그 차로 갔을 때 이 대기 배출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요. 예. 그럼 오히려 시간이라든가 훨씬 더 절약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하냐. 이미 2018년도 우리가 그 BC, 예. 경기의 타당성을 저는 예. 이미 BC가 1.2가 넘어요. 아, 1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37만이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 37만이 예측 인구예요. 이미 양양이라든가 무안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서산 당진만 해도 34만에 당진하고 평택하고 이쪽 이 권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제성이, 많고요. 경제성이 경제 충분히 있죠. 거기다 또 인천공항에 배후공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최대 공항 옆에 배후공항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천공항과 우리 김포공항의 배후공항에서 역할했을 때 인천공항이 좀 혼잡되는 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실제 그런 취향하는 저 비행기가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제주도 가는 것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청주공항 네.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국제공항에 가잖아요. 네. 아마 제주도 공항도 가는 거 있지만 수에 따른 건데 이 우리가 말하는 충남 서산공항 문제는 활주로 자체가 중형 비행기가 다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군 비행장 부지는 제일 넓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선을 뜰 수 있고 더구나 이번에 그 서산 해미 공항 옆에 국제 성지가 지정됐습니다. 네. 해미 성지가. 해미성지, 국제성지 정리로 지정된 것 자체가 1년에 뭐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성지하고 공항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서산공항과 해미성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아마도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종교 관광이 메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다른 공항과는 달리 어쨌든 저 기존 네. 군 공항이기 때문에 뭐 예산은 사실은 뭐 많이는 안 되고 완전히 저비용 고효율의 공항입니다. 우리가 한 509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해봤자 한 600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해요.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만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8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흑산동 한 6,600억 정도거든요. 뭐 가덕동항이야 뭐 아시는 것 같이 최소 8조 정도에서 28조까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공항에 비하면 조족 지혈이죠. 네, 세 발의 피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공약을 보니까 유독 철도가 많아요. 우리 저 그 네. 보면 서해안선 서울 직결, 중부권 동서횡단, 충청 산업문화철도 건설 해서 철도가 유독 많으신데 이게 기차 타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러신 거예요? 제가 14년간 의정할 때 기차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요. 국토 위에 많이 계셨어요? 저는 국토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예. 유독 이 철도가 많은 이유가 조금 추진하기 많은 게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 철도망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만치 철도망 구축이 안 된 거예요. 장항선을 홍성에서 서울까지 가면요 네. 얼마나 2시간 10분 걸립니다. 2시간 10분이면요. KTX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게가 어떤 철도망에 미흡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서해선 직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일대 교통혁명을 일으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중국권 동서인단 철도는 굉장히 비스무리해서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종축으로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서산에서 우리 당진을 거치고 아산을 거쳐 청주 괴산을 거쳐 저쪽 울진까지 가는 이건 중부권이 동서횡단 철도 이거는 경상북도 충북과 충남을 이어지는 어떤 횡단 철도란 말이죠. 이건 나름대로 그게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역할을 근데 사실은 생각해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전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하고 전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게 이 지역 공약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그게 공약을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액수는 한 3조 정도 들어가니까 아주 큰 액수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하려면 경제 타당성을 이게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BC 비용 편입 분석이 그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 이런 거예요. 호남 고속철도 만들 때 반대를 굉장히 그쵸? 많이 했습니다. 그쵸? BC가 안 나온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정책적인 감이 돼서 결정했는데 호남선 KTX 몇 터지죠. 표 못 갑니다. 네. 네. 이것도 만약 철도가 먼저 놓아지면 수요는 따를 수가 있는 게 네. 이런 그 따를 수 있고 균형 발전 차원에도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권 동생단 철도도 그런 면이고요. 서해선은 우리 충남으로서 아주 절박하고 정말 좋은 이 철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령에서 아까면 뭐 충청권 예, 문화철도, 네. 보령에서 부여, 청양, 공주, 세종으로 가는 곳은 이것도 흰단철도 의미가 있고 이게 경부선과 충북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꼭 필요한 철도이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BC 분석이 안 나올 때 이거 정책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과제가 있죠. 이제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저 국가 기반 산업이라는 게 반드시 BC만을 우선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그 공급을 해놨을 때 수요가 따라오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덕도 신공항의 말로 BC 분석 자체를 면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것도 BC를 해요. 우리 예. 예를 들어서 서남공항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C 분석이 예, 면제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정책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이런 서해선은 이미 뭐 저는 BC 분석이 충분히 너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중부권 동서해선 철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경제 타당성 이 수치가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 PD 지금 네. 저희들이 오늘 이 컨셉이 도민 면접이라고 해서 그 우리 지원자에게 그 날카로운 질문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책 설명을 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하니까 우리 저 말렸습니다.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왜 여기는 지원자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지원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네네 이렇게 그거 옳지 않아요. 아 지금 우리 김 기자님이 네네 하셨어요 계속. 아, 저는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지원자의 자세를 잘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거의 무슨 정책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예. 집적 지구 완성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세요. 네네네네.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R&D 집적 지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투입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예. 거점으로 삼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과학기술진흥원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금년 말 들어갈 거고요. 제조기술 융합센터 내년에 들어갑니다. 또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26년도에 들어가고요. 또 강소 연구 개발 특구가 이미 지정이 돼서 거기에 예, 들어가서 연구소 기업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럼 천안과 아산이 지금 대략 한 우리 내국인만 98만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보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런 100만의 중심축에 이런 미래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듦으로 해서 이게 천안, 아산을 넘어서 충남의 핵심 거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한 거점으로 만들자는 게 예, 천안에서 KTX 역사 아닌데 직접적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웃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 네. R&D 직접적으로 하는데 네 개인가 다섯 가지의 그 네.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외우고 다니시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딱 질문을 드리면 R&D 직접적으로는 뭐는 몇 년? 저도 아까 얘기했는데 네. 외우지도 못하게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예. 왜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시라니까 이렇게 예. 그 이게 유일하게 그 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천안 아산 지역 공약이에요. 아. 천안 출신이어가지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다른 지역에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20대 공약은 아마 천안 아산이 대략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GRDP로는 한 50% 넘죠. 그래서 결국 편중된 건 아니고 저는 천안 출신이고 천안의 지역구도 네 번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충남 도지사지 어느 특정 기초단체의 도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논산에는 국방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서산태에는 가로림만 해양정을 만들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다 천안 아산 지역이 아니죠.
천원 하사에 아무래도 표가 많으니까 여기 좀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 하고 제가 요 공약 중에서 하나 예, 예, 예. 아, 뭐 당연히 이제 질문 드리면 또 엄청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띄어쓰기가 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그린 K 우암 UAM 실증 기반 생태계 구축. 아, 너무 길은데 이게 일단 KU 우암이라고 있나요? UAM이라고. 이게 뭔가요? 이게 UAM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린이라는 것을 앞에 붙인 거고요. 이제 저탄소라든가 이런 말인 거고요. KUAM은 도심 항공 교통을 말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요. 항공원에서 비행기처럼 이게 항공의 UAM인데 이게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동차와 이제는 균형 있게 성장할 텐데 이 교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점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린 KUA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산에 바이오 웰빙 특구가 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 UAM 도시형 교통을 갖다 실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거기서 이제 R&D 센터든지 아니면 그걸 실제 만드는 것들 만들고 그런 생태계를 지금 한번 그럼 이제 연속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실증 센터를 만들어야만 UAM 사업 도심 항공 교통이 발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 그 이공계 출신도 아니신데 굉장히 해봤고 아닙니다. 예, 예. 그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이거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지금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이게 뭐냐면 예. 그 하늘로 날아다니는 우주, 자동차 왜 우주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십 킬로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일단 지체 현상이 없잖아요. 이 교통 굉장히 유익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선정한다. 이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데를 여기 직접 센터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아까 차량 융합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차 사기가 굉장히 차 신청하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일반적인 차 부품 같은 경우 문제 없는데 반도체 맞습니다. 차량에 들어간 반도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량용 융합 반도체라는 거는 차량과 반도체가 융합한 그런 실증 기반을 갖다가 우리 마련해.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그렇게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R&D 직접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 앞서 봤던 것들은 좀 그 굵직굵직하고 그 항공 부분인데 보니까 마지막에 그 충남형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약간은 좀 그 구체적인 범위에 이런 그 공약을 하나 내시는데 공동 근로복지기금 좀 어떤 분들을 이거, 워낙에 또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제도인데요. 이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가족 중 하나가 사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유주택자, 무주택자인데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저희가 살펴보니요. 소기업 같은 건 설날, 추석날 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냐면 공동 근로복지금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업자도 내고 우리 지자체도 부담하고 대기업도 좀 내서 추석 때 설 때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이 사시면 우리 지자체하고 대기업에서 한 80만 원을 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추석 설이죠. 그게 공동 근로복지기금이에요. 근데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했습니다. 아, 확대하고 확대하겠다. 예, 1호점 있고 2호점을 냈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저는 10호, 20호, 30호 가고요. 이게 결국은 임금 체계가 여기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단순히 상여금 정도가 아니라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 임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한 529만인데 245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 PD는 거의 녹슬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공동 근로복지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를 내야만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추석날 설날 보너스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큰 자부심이 있고 이것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혹시 기업 이거 기금이 국가에서도 내야 돼 좀 일부 추전을 하고 국가는 아니고 우리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전을 하고 다음에 각 기업들도 조금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기업들이 좀 싫어하거나 부담이 되잖아요. 싫어하지는 않은 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보너스 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잖아요. 또 대기업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대기업도 들어와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SK 정도의 임금이 받는 근로자가 한 80% 드문요. 예. 우리나라 대부분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과 대한민국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소작제도 같은 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대기업들은 흔쾌히 참여를 합니까? 흔쾌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뭐 그래서 했는데 아직은 그 미약하지만 저는 이런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대시키겠다. 예. 그래서 예. 충청남도는 자랑이지만 사회 양극화 대책 담당관이 있는 건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회안과 대책팀을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고 사회안과 해수위원을 두고 우리가 기구로서는 사회안과 대책 담당을 둔 거는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다고 자부하죠. 우리 저 양 지원자님이 예전하고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잘 그 말씀하시는 분인지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도민 면접을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소감보다는 오늘 저 지원자의 정책 설명을 들은 소감이 어땠는지 우리 유지원 PD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 아 근데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알고 계신 것이 그냥 쏟아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 준비한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시 월화수 목 금금금금금. 아, 그래도 저 소감은 안 여쭤볼 수 없으니까 오늘 해보신 예, 소감은. 아주 뭐 오늘 그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예. 예, 유쾌하고 또 지원자로서 이 자세가 잘 유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게 성과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기회였다. 오늘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하여튼 선거 전에 아주 치열하게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한번 승리하고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 6월 1일 밤 11시다 생각하고 예.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인터뷰를 미리 인터뷰 미리 보기 11시면 거의 압도적인 승리예요. 왜냐하면 개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오늘 빠진 것 같아요. 좀 중립을 잘 유지하세요. 더 자정을 넘어가야 됩니까? 네. 그런데 11시라는 거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11시쯤이면 거의 2시간 한 2시간 정도 개표만 시작해도 2시간이면 그렇죠. 대략 압니다. 아이고 보세요. 왜냐면 패턴이 있거든요. 아 이번에는 코로나 네. 저기가 네. 없군요. 네. 아 코로나 투표했을 때 패턴이 개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산부터 15개시간 인연 개표해서 일정한 시간만 지면 그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경향이기 때문에 계속 다 배우는 네. 것 같아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6월 1일 밤이다. 자 제가 인터뷰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리 해볼까요? 아 예 미리 이제 미리 듣는 당선 소감. 네. 자 다시 당선자 질문을 드려야죠. 양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셨는데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그 충남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선거였고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는 거라 정말 힘든 선거였는데 이렇게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8기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성과는 더욱 성숙화시키고 현안 문제는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남 도민을 받들고 함께해서 충청남도야말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 근데 오늘 딱 그 오늘 한 그 대담 중에 지금 얼굴이 제일 밝으셨어요. 그랬어요? 아주 얼굴이 환하게 아주 제일 밝으셨어요. 너무 좋으시면서 이그 당선됐다라는 감정이 기쁨이 그냥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오셨어요. 아유 뭐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하여튼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우리 도민 면접 치르시느라고 네. 너무 애도 많으셨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근데 네.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셔야 네. 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 최종 결과는 어쨌든 6월 1일 네. 도민들께서 아마 네. 표로서 결정해 주실 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27일, 28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서 네. 그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